당신이 여기 어쩐 일이에요? 당신이야말로 무슨 일이야. 괜찮아? 갑자기 경련이 와서. 좀 누워있어. 엄마는요? 엄마 경찰서에 계시는데. 오면서 통화했어. 김기사가 지금 집으로 모시고 가고 있을 거야. 엄마랑 통화하셨으면 들었어요? 우리 치유 찾을지도 모른다는 거? 들었어. 근데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? 또 실망할까 봐 걱정돼서 그래요? 여보. 당신 왜 그랬어? 그 사진 왜 뗐어?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? 아마 이번 주 안에 나올 겁니다. 이번 주요? 네.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게 수십 번 대조해봐도 안 되는 분들은 안 되지만 어떤 분들은 또 한 번에 딱 찼거든요. 정말요? 네,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당신한테 의논할 정신이 아니었어요. 회사 게시판에 잠시도 붙여놓고 싶지 않았어요. 여보. 그런 말을 들은 내 심정이 어땠을지 당신 모르지 않잖아요. 아이는 죽고 없는데 명예회장님이 노망에 들어서 아이 사진을 붙여놨다고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들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. 한숙으로 여사원들 입에서 자기들이 치유인 척 이 집안 맞다리 돼보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나왔어요. 최유 팀장 머리카락 뽑아서 검사하면 최 사장 딸 되는 거 일도 아니라고요. 그랬으면 진유한테든 나한테든 먼저 의논을 했어야지. 우리 일이 직원들 입에서 그런 식으로 오르내리는 거 알면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. 엄마랑 치유 두고 누구든 함부로 말하는 것도 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. 우리 치유 찾게 될 테니까 여보.